check it out.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One Week Class!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어우, 춤 좋아요, 용훈씨. 삐리 팍팍 오는 원위 클라스입니다. 2019년 밴드 원위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번에 추운 겨울, 고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노래, 기억 속 한 권의 책으로 컴백했습니다. 데뷔 이래 모든 곡 작업에 참여한 만큼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원위 클라스! 오늘은 원위의 리더이자 메인보컬 용훈, 그리고 꽃 기타리스트 강현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호!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감성밴드 원위 두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위입니다. 원위 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마치 짠듯이. 네, 안녕하세요. 밴드 원위에서 메인보컬과 리더 그리고 꽃 미남을 맡고 있는 용훈이라고 합니다. 야, 용훈씨. 네, 안녕하세요. 원희에서 꽃 기타 강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예, 아니 헤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블루 컬러인데 컬러가 점점 바뀌고 있죠 또. 네, 점점 이제 또 머리를 많이 감아서 그런지 네. 계속 좀 연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 감사합니다. 예, 헤어 본인이 원한 컬러였어요 이번에. 아, 블루? 네, 원래 사실 여기 이제 러브 게임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원래 치안이 핑크색이었어요. 아우.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회사에 네. 간곡히 말해서 블루로 네. 좀 하게 해달라고. 아니 근데 노래 느낌이 기억 속 한 거는 이거는 핑크 아니 어떻게 곡자 어떻게 용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핑크하고 블루하고 어때요? 곡 느낌이랑 곡 느낌은 솔직히 확실히 블루가 더 잘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핑크가 네. 약간 몽환적이고 네. 아, 핑크했으면 큰일 났을 뻔했을 네. 것 같은데. 아니 만약에 핑크했으면은 용훈 씨 곡자 입장에서도 조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맞아요.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곡 느낌이랑. 사실 그때 말할 때도 네. 용훈 형이 옆에서 같이 거들어줬어요. 아~ 제가 힘을 좀 실었습니다. 아, 도움을 주셨네. 이게 괜히 최고의 리더가 아니라서. 아, 아니 본인 곡 잘 살리려고 그때 도와준 거 아니었어요? 아, 그것도 사실 큽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강현 씨랑 그 헤어 선생님이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만 이렇게 되는지. 어, 저런 머리가 가능하신 거였구나 우리 쌤이. 이제 알았네. 회상쌤이라고 네. 김해 살롱이라고 계신데 같은 옷 다른 느낌은 많이 봤지만 같은 헤어샵 다른 헤어는 많이 못 봤는데 많이 느낌이 다르네요. 네, 선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햇살롱 선생님한테. 네네. 아, 여러분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 주시고 음악 좀 많이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헤어 컬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지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원위가 네. 주인공이라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그리고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핑클 뭐 이렇게 뭐 신화 뭐 이렇게 맞아요, 팀명 맞아요. 두 글자. 요즘에는 팀명 두 글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길죠.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팀들이 사랑을 받는지 또 예전에는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크로스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하얀 우유처럼 순백미 뽐낸 걸그룹이죠. 원조 청순돌 밀크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밀크 컴투미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시상식에서 각 걸그룹의 엔딩 요정들이 이 노래를 무대에서 다시 한번 예, 멋있게 꾸며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희도 유재필 씨의 음악을 네. 커버하신 적 있잖아요. 아니 역시 제 노래는 아니 진짜 저는 한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5, 6, 7, 8 클래스! 원희 클래스! 유니버셜 클래스! 네, 클래스! 원희 클래스! 원희 이제 오버 클래스! 아니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어떻게 이 곡을 부를 생각을 처음에 하셨는지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아, 이게 그 저희가 활동했을 때 네네. 활동 같이 겹쳤던 분들 네. 노래를 메들리를 한번 공연 때 해보자. 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조건 엔딩은 클래스가 가야 돼요. 엔딩에 엔딩으로 네. 아 의미를 실었네요. 네. 아 제가 그게 그 집에 있는데 갑자기 친누나가 네. 너 원위라고 친해? 아, 진짜? 나 인사는 했는데 왜? 하니까 제 노래 네. 커버를 해주셨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실제로 봤는데 진짜로 춤까지 추시고 네. 반응도 가장 맞아요. 좋은 저희 좋아가지고. 팬분들께서 클래스 하니까 그냥 환호 소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팬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는 돌핀 커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이유는 네.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한 한 세 소절 가능합니까? 돌핀 라이브이긴 하지만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동물보라를 일으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와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항상 오마이걸 버전으로만 듣다가 또 남성 보컬로 들으니까 너무 새롭고 호흡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또 해주시니까 와 아, 이런 분이 클래스를 커버해주신 거죠? 클래스! 야 클래스! 예, 느낌 많이 달랐어요 지금 예,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너에게 아련한 추억을 하나의 노래에 담아냈습니다. 작사, 작곡, 노래, 연주, 얼굴까지 다 하는 실력파 비주얼 밴드 원희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기억의 끝 어딘가에 있을 첫 페이지 바로 이 곡입니다. 원위 기억 속 한 권의 책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 곡은 의미 있는 게 또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자 우리 용훈 씨가 네. 예, 본인이 작사 작곡한 자작곡입니다. 야. 아 근데 영화 노트북 보고 만들었다면서요? 네, 노트북 보고 작사. 아, 너무 깜짝 놀란 네. 게 이게 남자 감성의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아 그런가요? 네. 저의 제 영화인데. 아 진짜. 네, 저도 노트북 노아. 네. 아니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고 또 이 곡을 만들었구나 하니까 다시 들리더라고요. 어떤 장면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지. 아 저는 그 비 배 타면서 마지막에 비 맞으면서 그럼요. 거기서 마지막에 왜 나한테 편지하지 않았어? 예! 거기서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 그 장면 가사가 이제 끝을 볼 때쯤 젖어든 바람 끝을 볼 때 이제 바람이 그래. 불고 비가 왔다 이런 내용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너무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곡 딱 들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때 아마 강현이가 처음 제일 처음 들었었는데 자 사실 씨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 사실 이제 그 노트북 영화도 제가 형한테 추천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숨은 공신이 강현 씨가 좀 네. 있었네요. 지분율이 좀 주시는 아 지분이 있네 지분이 확실하네 확실한 네. 친구요. 아 그럼 만약에 영화 추천 안 했으면 이 곡이 탄생 안 했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형이 곡을 썼다고 해서 네. 그때 모르는 상태로 가서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어떻게 쓰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너가 추천해준 영화 보고 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저도 사실 들으면서 아 설마 이 영화 보고 쓴 건가 형이? 이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예. 너무 잘 썼죠. 그 네. 영화도 좋지만 네. 그 영화가 실제로 그 작가의 장인 장모님의 그 리얼 러브스토리를 토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는 작품인데 그분 음악으로 나온 게 바로 여러분 이 곡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가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냥 멤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비슷하게
커버할 만한데 뮤직비디오를. 아니 연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너 한번 하시지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막 비 맞는 막 이런 신이라든가. 근데 이제 사실 막 악기가 있어가지고 비를 맞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뮤직비디오 네. 촬영해 주셔서 네. 좀 힘들었던 신이나 고생했던 장면 있나요? 오히려 힘든 거는 많이 없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왔으면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때 뮤직비디오 찍은 날 네. 정말 폭우가 내렸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내렸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슛 들어갔을 때는 네. 감정을 더 이입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용훈 씨는 그 노래할 때 직접 라이브 한 건 아니었죠. 연기로 해준 거였죠. 네 그렇죠. 뮤직비디오는. 근데 정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뮤지컬 배우가 생각날 만큼. 아 싱크가 아니라 아, 싱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추고 연기 표정 연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안경을 또 끼고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죠? 도전인 거죠. 제가 원래 또 안경을 좀 좋아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용훈이가 한번 안경을 쓰면 어떠냐? 정말 진짜로 꽃미남이 될 것 같다. 예, 예. 회사의 의견을 제가 본인 생각으로 아니 회사의 의견을 듣고 이제 네네. 안경을 꼈습니다. 아, 그래서 어때요? 다음 앨범에도 또 안경을 낄 거예요? 다음 앨범 때는 일단 좀 사람이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꼈으니까 다음번엔 그냥 좀 빼야죠. 빼야지. 아, 오늘도 느낌. 밀당하려고 오늘 일부러 안 끼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오늘은 뭐 노래 라이브가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예. 어디 멤버들 중에서 안경 혹시 탐내는 멤버 있습니까? 사실 저는 한 번도 안경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뭔가 다음 앨범 컨셉을 잡을 때에는 네.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를 네. 보고 이제 많이 느낀 것 아~ 같아요. 아, 그것보단 그냥 혼자 정말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니래요 네. 용훈씨 저게 아니래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 이거 정말 기억 속 한 권의 책 어떻게 들으면은 제목이 좀 그렇게 한 번에 팍 이렇게 오진 않았어요. 아,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스토리와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이라 이 제목은 금방 지었습니까? 그냥 바로 처음부터 그냥 기억 속 한 권의 책이었어요. 바로 그냥 네. 처음부터. 네. 예, 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마마 레게풍 힙합의 대표 뮤지션입니다. 지금 들어도 세련된 음악을 만든 힙합 듀오 리쌍이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리쌍, 러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세련된 연주에 한번 치이고 독특한 음색에 한번더 치이죠. 유니크한 밴드 혁우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혁우 윙윙 그러고 있습니다. 혁우 씨는 뭐 버스킹도 많이 했고 콘서트도 많이 했고 뭐 어마어마한데요. 원희가 지난주 일요일에 13일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날 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첫눈이 정말 근데 네. 뭐 잠깐 온 게 아니라 펑펑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찍는 날은 그렇게 또 폭우가 그리고 또 콘서트에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뭐가 네. 많이 오네요. 네. 네. 저희가 항상 그래요. 네. 그날 어땠어요? 준비하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 또 저희가 인기가요를 네. 이제 녹화를 하고 또 이렇게 콘서트를 온라인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아 오늘 진짜 원희의 날인가 보다 싶었죠. 네. 어떤 게 가장 좋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끝나고 보니 일단은 뭐 실제로 우리 팬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좀 슬프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라도 좀 팬분들을 만나고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팬분들과의 어떤 만남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부르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불러준 곡 있어요? 클라스인가요? 클라스? 아 클라스! 미안합니다. 아 이번에 했었어야 됐네. 못했네요. 신곡 한번 발표해야겠네요. 네. 혹시 있으세요? 뭐 솔로곡으로 하고 싶었던 곡이나 뭐 커버하고 싶었던 곡이나 계획했던 곡 있어요 혹시? 요즘에는 그 뭐 지금 윙윙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예전에 한번 윙윙을 버스킹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콘서트 때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볼 수도 있나요? 그럼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네네, 너무 느낌 좋잖아요. 네. 예, 지금 한 두 소절 가능합니까? 맛보기요. 네. 비틀 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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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이 최고다 진짜 정말 가사도 다 정확하게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거였는데 네. 지금 갑자기였는데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목소리였어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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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그대 기억이 시가 돼요 다들 버즈 노래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살았잖아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밴드 버즈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가시 흐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노래 좀 좋아하는 분들은 노래방 가서 학창시절에 이 곡 한두 번쯤은 다 불러봤을 것 같은데 강현씨 예전에 좀 노래방 갔었어요? 아니면 전혀? 사실 저는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그냥 친구들이 간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럼 그때 따라가면은 그냥 한 곡 부르면 뭐 불렀어요? 그래도 억지로 불렀던 게 저는 응급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바보야!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옛날 노래 아니에요? 진짜로 너무 저랑 동시대인 것 같은데? 오. 이상하게 그 노래가 너무 저에겐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한 두 소절 부탁드리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아 가사? 생각은 나는데 네. 어떻게 불러? 화이팅 화이팅!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예, 5, 6, 7, 8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강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빨개졌어요 목소리가 좋은데요? 나 처음 들어봐요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처음 들어 저는 강현이는 진짜 어디 사석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절대 안 부르거든요 선배님이 앞에 계시니까 진짜 왜냐면 목소리를 정말 한 두 소절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냥 그 팬심에 근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얼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굴이 좀 빨개지죠 얼굴이 지금 우리 그 빨간색 그 녹음하는 그 빨간색만큼 빨개졌어요 용훈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중에 곡 쓸 때 네. 아 우리 강현씨 파트를 조금 맨 처음에 도입부 있잖아요 도입부 아 도입부는 너무 중요한 파트라 안 되고 어디를 조금 우리 강현씨를 위한 곡을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현이가 기타를 정말 잘 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기타 열심히 칩시다. 곧 기타리스트인데 강현 씨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팀과 추억의 팀 크로스차트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원희 러브게임 혹은 원희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연차가 쌓일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룹이죠. 나날이 성장하는 성장돌 빅톤이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가을린 흐르고 있습니다. 빅톤의 승우 병찬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잖아요. 근데 원위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잖아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큰가요? 아니면 너무 힘든 도전이었나요? 어때요? 아, 오히려 이렇게 춤추시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존경하게 되는 계기가 아,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저희는 아예 이제 춤을 안 추다 네. 보니까 네네. 그런 힘듦을 몰랐었는데 네. 오히려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춤도 진짜 잠도 한 2시간 자가면서 아~ 계속 연습 한번 해보고 네, 해봤는데 네, 네. 와 밴드 하길 잘했다 아, 큰 교훈이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같은 회사에 원어스하고도 원래 좀 친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좀 잘 챙겨주고 그러나요? 그 친구들 원어스한테 춤 레슨 많이 받았죠. 아 진짜 네. 특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춤 레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웅이한테 환웅. 좀 많이 네. 받았어요. 환웅 씨가 최고죠 거기. 네. 아 그래서 레슨 많이 받았어요? 레슨 많이 받았어요. 아, 환웅 씨 많이 힘들었겠는데 뭐 용우 씨 웨이브 이렇게 좀 어떻게? 돼요? 웨이브? 아, 웨이브는 안 되고 네. 클라스 이거 아 기승전 클라스네 형님. 아 환웅 씨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 앨범에 트라우마라는 곡이 있잖아요. 아, 예, 용훈 씨가 만든 네 저랑 그쵸? 이제 키아 어 막. 키아 같이 만든 네. 그 곡을 원어스의 서호 씨가 아, 좋다고 추천해준 맞아요. 걸 아, 제가 맞아요.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아, 그래 이런 곡 추천해주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더 친한가 아. 근데 그런데 우리 강현 씨하고 친하다고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아, 아쉽게 이제 어딜 못 나갔는데 네. 예전에 없었을 때는 항상 네. 이제 어스의 이도 형이랑 그렇죠. 서우 형이랑 네. 저희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주말마다 항상 PC방에 아~ 가서 게임을 했던 게임을 기억이 있어요. 게임 파트너. 네. 네. 게임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서우 씨 제일 잘하나요? 서우 형 느낌 있게 잘하는데 아. 저희한테 안 됩니다. 아, 이것도 그래. 자존심이 있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 게임으로 친해진 사이. 네, 네, 예, 그래서 어, 좀 잘 챙겨주시고 서로 또 예, 연습생 기간이 같았었다고. 네, 그죠? 연습생 아예 데뷔 전부터 데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엄청 네. 친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고생 같이 해가지고. 네. 예. 앞으로도 또 원어스 앨범 나오면 예, 네. 추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곡인데 아니, 곡 설명 좀 짧게 해주세요. 본인도 네. 직접 나왔으니까. 네, 어, 일단 트라우마라는 곡은 저희 막내 키아가 네. 저희 막내 키아가 그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어.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물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어, 헤어진 연인에 좀 비유를 해가지고 이 곡을 썼거든요. 아, 네. 비유를 했구나. 네네네. 네. 이 노래인가요? 네, 지금 이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분이 그럼 반반인가요? 아니죠. 저는 거의 뭐 노래 부분만 나오는 네. 부분만 써서 제가 네. 조금 이제 양보를 했죠. 아~ 어쨌든 메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조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곡이고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곡이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겨울 되면 이 노래 들어주는 게 국룰! 에너지 풀파워 터보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터보 회상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있지, 실력 있지, 러블리함 있지, 모든 매력이 다 있는 있지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나샤이 그리고 있습니다. 있지 유나 씨가 예 달라달라 음악 방송 직캠이 레전드로 꼽히면서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인 영상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영상 알려주세요. 어. 서로 추천도 가능합니다. 나 추천해주세요. 어, 형 같, 이제 용훈이 형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뮤비 이제 나오기 전에 네. 항상 멤버들 개인 티저가 이렇게 네. 업로드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게 아무래도 개인 티저? 네, 이번 아. 개인 티저가 저는 제일 역대급입니다. 안경 써서 그런가요? 네. 안경 써서? 안경보단 그냥 뭐 존재 자체가 꽃미남이라서 네, 근데 아직 아. 저에게는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는 꽃 기타리스트인데 꽃인데 그냥 밴드 꽃이에요. 예, 용훈 씨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현 씨 어떤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야행성이라는 곡이 있어요. 예, 예, 야행성. 예, 예, 예. 거기서 기타 솔로 부분에서 강현이가 네. 표정을 막 아~ 거기가 정말 아니 야행성을 본인이 만든 거 아니야? 강현 씨가 만든 곡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소설 어린 왕자를 읽고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 그것도 좀 스토리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야행성 이 말이 나왔으니까. 아, 예. 그 이제 제가 밤에 뭐 책 읽을 거 없나 하다가 이제 어린 왕자를 네.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 감성에 그 책을 다 읽고. 아. 바로 머릿속에 그 멜로디와 가사가 함께 이렇게 아, 떠올라가지고 동시에 바로, 썼군요. 네, 메모장을 켜가지고 예. 바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야행성. 근데 본인 기타 파트에서 그 표정 연기 이야. 뭐 연습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기타를 쳤다기보다는 예. 그냥 얼굴로 연주를 했다. 오, 최악인데요? 얼굴에 음계가 있다. 네, 아, 네. 아니, 보통 얼굴로 노래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예, 얼굴로 연주한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가지고 네, 네. 얼굴이 더 빨개지고 아, 네, 네. 눈썹이 도고 눈이 레고 아, 네. 네. 코가 미고 입술이 파고 뭐 이렇게 네. 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 또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서로 추천해준 영상 또 만약에 나중에 컨텐츠 할 수 있으면 어떤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분은? 저는 만약에 나중에 컨텐츠 제작을 네. 저 혼자서 한다면 ASMR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네. 팬분들 뭐 좋은 저녁 되세요 이렇게 ASMR로 아~ 예, 이제 한번 귀 기울일게요. 한번 네. 해주세요. 클로징 멘트처럼 그냥 예. 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잠시만 이거 ASMR이라고 하기에는 음이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좀 약간 속삭여 주셨는데 속삭임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예 좀 예 조금 위브들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잠시만. 아. 아니 ASMR 이게 ASMR인데. 아, 그렇죠. 아, 사실 아. 제가 생각한 ASMR이 네.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뭐였어요? 기타 줄 가는 아. 그런 요즘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진짜? 책 넘기는 소리나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전... 낙엽 밟는 소리 이런 아, 거. 네, 맞아요. 그러면 기타 줄을 어떻게 해요? 이제 기타 줄 같은 것도 갈 때 그 줄 쇳소리나 네. 이렇게 뭐 조립하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가까이 컨덴서로 녹음을 아, 해서 아니, 나중에 거죠. 그거 꼭 한번 해줘요. 목소리 하지 말고. 아, 좋아요. 목소리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아, 목소리도 좋은데 목소리보다 네. 기타고 너무 좋다.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 네. 용훈 씨 어떻습니까? 어떤 컨텐츠? 어, 저도 방금 먼저 말을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네, 네. 저희 개인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 네. 이런 라디오 형식으로 네. 오늘의 하루를 일상을 말해주고 마지막에는 우리 위브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네.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너무 네. 좋고 나중에 또 커버곡 올려주는 컨텐츠 해야죠. 아, 그럼요. 커버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늘 기대할게요. 네. 예.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듣기만 해도 흥이 절로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혼성 그룹 룰라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날개 잃은 천사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음악과 퍼포먼스로 동양미를 제대로 보여줬죠. 컨셉 장인 빅스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도원경 빅스입니다.
여기 라비 씨는 뭐 예능으로도 큰 사랑 받고 있지만 워낙 곡을 잘 써서 다른 가수들과 콜라보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오늘 두 분도 곡을 다 쓰는 분들이라서 나중에 우리 팀 아니고 다른 어떤 뮤지션과 콜라보 할 수 있다면 음악 작업 같이 해보고 싶은 선배 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네네. 적재 선배님과 함께 네,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아, 아니요. 저는 근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할 때부터 네. 굉장히 많이 찾아봐서 항상 영상으로만 뵀었었는데. 아니, 만나면 너무 네. 좋겠어요. 정재 씨랑. 아, 별 보러 가자. 이거 한번 네.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노래 라리라리라 스타 스타라라. 우와! 뭐 이 정도밖에 몰라가지고. 맞아요. 네. 와. 네. 용은 씨, 용은 씨는 네. 누구랑? 뭐 저는 보컬도 괜찮고 곡 작업도 괜찮고요. 저는 그 데이식스 선배님. 네, 누구야? 영케이 선배님. 이제 최근에도 라디오를 같이 하긴 네, 했었는데 네, 네. 이제 뭔가 이제 곡적으로 한번 원이랑 콜라보 같은 것도 한번 하면 얼마나 너무 좋을까? 아니야, 근데 너무 어울린다. 왜냐면 영케이 씨가 DJ도 멘트 잘하잖아요. 네, 곡도 네, 네. 다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용훈 씨도 이거 멘트 잘하고 아우. 곡도 잘 쓰니까 나중에 꼭 콜라보레이션. 예, 콜라보레이션. 한마디 남겨주세요. 메시지. 아, 이제 곧 또 뵈긴 하는데 선배님. 네. 아, 그래요? 언제 한번 꼭 콜라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공개할게요. 긴머리 찰랑거리면서 고개 흔들어주고 새끼 손가락 들고 약속해줘. 한번 하면 다들 쓰러졌습니다. 1세대 대표 걸그룹 핑클이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s, millions, millions.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이분들의 끼와 매력은 셀래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친형제 케미 위너가 팀명이 두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밀리언즈 흐르고 있습니다. 위너의 송민호 씨는 뭐 작사 작곡 다 되고 예능에서도 큰 사랑 받고 있지만 취미 부자로 유명합니다. 많은 취미들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하기도 좋아하지만 아, 게임 좋아하죠. 네, 맞아요. 이제 강현 씨. 책도 좀 아, 책 읽고 독서를 좀 독서. 네, 그래서 뭐 책도 추천해 주고 뭐 영화도 또 추천해 주고 네. 가끔씩.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은 네. 호두 껍질 속의 우주. 호두 껍질 속의 우주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 되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어려운 박사님이면? 아무래도 제가 우주 관련된 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해를 하고 싶어서. 와. 아, 나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야행성하고 소행성, 네. 소행성. 네네.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곡이? 사실 세계관은 같지 않은데 네. 제가 그냥 그런 별 관련된 곡을 좀 많이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은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리즈로 좀 많이 내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우주에 가는 곡이 앞으로 많이 나올 예정이군요. 네. 우주 어벤져스가? 우주 어벤져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곡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강현 씨 앞으로 연락주세요. 별똥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예. 그리고 우리 용훈 씨는 어떤 취미? 저는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 네, 작사 작곡이 취미입니다. 아유, 너무 잘 됐네요. 네. 아, 그럼 영화 보면서도 앞으로 많은 곡들이 탄생하겠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탑 클래스를 찍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요계의 신화, 신화가 팀명이 두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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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신화 T.O.P 흐르고 있습니다. 신화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아이돌이거든요. 원위도 밴드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는 오디션으로 회사에서 각자 뽑은 사람이 뭉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원래 이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회사에다가
네네. 오디션도 안 본 거죠? 오디션도 네. 안 봤죠. 스카웃이네요. 스카웃. 그렇게 되면 캐스팅인 거죠? 캐스팅. 그러니까 오히려 멤버들이 멤버들을 영입하고 그렇죠. 스카웃을. 제가 오와. 가장 마지막에 영입이 됐는데. 아 진짜요? 네. 이미 4명에서 밴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도 이런 어떤 최고의 보컬이 오, 필요했다. 아, 그랬지 그랬지. 근데 이제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보물을 알아보고 아~ 저한테 와가지고 아~ 아, 형님 같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얘기가 많이 와전이 된 것 같은데. 팩트는 뭐예요? 팩트. 제가 이제 초창기 멤버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캐스팅한 아, 멤버. 네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1등을 예. 한 우리 용훈 형이 아~ 너무 멋있어 보여요. 멋있죠. 아~ 근데 그 전에 보컬들은 많이 있었대요. 근데 꽃미남이 필요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꽃미남 보컬리스트를 찾았대요. 잘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안목이 좋은 친구. 이게 팩트죠. 맞습니다. 결국은 꽃미남이었네요. 결국은. 아 근데 사실 1등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 1등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실력이라는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언제 팀워크가 제일 잘 맞는다 느끼시는지. 저희가 그 콘서트를 얼마 전에 했어요. 예. 비대면으로. 네네. 근데 제가 통기타를 치고 네. 선물할게요라는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지막 아우트로 때 네. 제가 원래 기타를 치는 부분인데 네. 중간에 치다가 기타 줄이 터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뭐야? 큰일 났다. 큰일 났죠.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어머, 애들한테 어떡... 사인을 줬어요. 어떡하냐. 눈빛으로. 네, 눈빛으로.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고 연주를 해서 곡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강현 씨 그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떡해. 사실 그때 저는 형을 안 보고 있었거든요. 예, 아 사인을 그때, 못 봤네요. 네. 네 같은 멤버인 동명군이 예, 다행히도 예. 피아노를 쳐줬는데 네, 네. 저는 형이 우는 줄 알았어요. 아... 우는 줄 알고 너무 얄미웠어요. 아... 나를 안 보길래. 그래 기타 줄이 끊어졌는데 기타리스트가 나를 안 보니 얼마나 슬퍼. 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줍게 사과했어요. 잠깐만요. 이분들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치명치명한 엑소가 팀명이 두 글자인 최근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러브샷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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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원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기억 속 한 권의 책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오늘 강현 씨 어땠습니까 방송? 아 우선 박수현 선배님의 러브 게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오기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의 긴장을 너무 풀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정말 감동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진짜. 아, 원래 긴장 안 하시잖아요. 아, 긴장 많이 하고 들어올 땐 특히 더 해요. 아 네. 그래요? 아, 오늘 너무 저...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용훈 씨는 오늘 어땠어요? 저도 오늘 사실 들어올 때부터 강현이랑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 근데 뭘 걱정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실수가 뭐 말실수나 말실수나 아~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 재필 선배님께서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오늘 노래도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새 앨범 나오면 다시 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위브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예, 귀엽게 해주세요. 둘 셋 네. 위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안녕.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